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성신여대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마지막 열흘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9월 29일 날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러 가니까 영상이 뜨자마자 딱 10일 남았습니다. 10일 동안 성신여대 논술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신여대는 일단 문제가 2014학년도에 논술을 폐지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라는 게 2013년과 2014년 기출문제가 있는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다시 2019학년도에 논술이 부활됩니다. 그러면서 2019 기출문제 1번과 2번 그리고 모의논술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문제는 몇 문제 없어요. 문항수가 몇 개 없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연습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추가적인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박교쌤이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거 뭐냐,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문제는 자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있는데 전부 다 국문 논술을 하면 된다. 1번 문항이 800자에서 1000자짜리, 또 800에서 1000자짜리 나온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900자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다. 글자 수는 그렇다. 이거. 자, 그런데 요 1번 문항의 특징은 1문, 2문 있으면 1문의 특징은 3개에서 4개의 제시문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주로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하나의 특정한 관점에서 특정한 제시문에서 다른 제시문들을 어떻게 하냐면 설명하거나 또는 평가니까 옳다 그러다 하는 거야. 그냥 공식을 쓰면 설명하는 공식과 평가하는 공식, 비판하는 공식 쓰면 돼. 그게 뭐야? 대, 지, 기, 네. 이것만 쓸 줄 알면 돼. 대상, 설명 대상, 설명 지점, 설명 기준, 설명 내용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요거 지점 찾는 거, 요게 포인트, 요게 실력이야, 실력. 2번 문제는 똑같은 글자 수인데 요거는 2개에서 3개의 완전 대립되는 관점이 있어요. 대립되는 제문이 있는데 상이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요걸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쓰는 거. 견해를 쓰는데 주로 이제 정당화하는.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고 그걸 정당화하는 글을 쓰면 돼. 그러니까 그냥 견해 도출에 해당하니까 주장. 그 주장의 공식이 뭐냐고. 주장의 공식이 주의 사제, 그리고 주장 이유, 그리고 사례 재주장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주의 반제제로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장 이유 반론 재반박 재주장으로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문제를 푼다 이거. 그래서 두 문항을 푸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비교가 나오고 설명이 나와. 비교 설명.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적용하는 거, 그리고 평가하는 거 나온다. 이거. 옳다, 그러다. 이런 게 나온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 해석형도 나온다. 이거. 자료 해석도 나온다. 이거. 이제 이게 특징이다. 다음에, 제시문은 주로 교과 영역이 나오는데, 제시문에 교과 영역으로 나올 때 문학, 역사, 그리고 또 철학, 그리고 사회과학 지문들이 나온다. 이거. 영역들이 이렇게 나오고 주로 이제 원전에서 출제할 거다. 이거. 원전에서 출제할 것이다. 이런 것에 원전에서 출제할 것이다. 그리고 도표 그래프 나온다. 이거. 자료 해석 나오니까 도표 그래프 나온다. 이거. 그런데 수리적 계산은 안 한다. 이거.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체감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직접 해보면 야, 2020 모의논술이 있어. 2020 모의논술. 2020 모의논술에 보면 주제가 1번이 자율주행차가 나왔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어떤 얘기냐면 평가하는 평가. 옳다 그러다 평가하는 거. 그리고 견해를 제시하는 거. 이거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또 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자율주행차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학기술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것도 평가하는 거.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졌어. 대안 제시하는 게 나온다는 거. 이게 기존 기출 문제와는 달라. 왜냐하면 2019 기출을 보면 2019 기출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입문 1과 입문 2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입문 1일지라도 입문 2 문제를 풀어보고 입문 2일지라도 입문 1의 문제는 풀어봐야 돼. 뭐 계열에 큰 차이가 두지 않고 있으니까. 입문 1에서는 내 집단이랑 외집단 구분하는 문제 나왔잖아. 그게 문제 1번이 요약하고 설명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 2번이 설명하고 네 견해를 제시하는 견해 제시 문제. 문제 2번에서는 불평등 문제가 나왔는데 뭐 노렌츠 곡선 나오고 그랬어. 불평등 문제가 나왔는데 노렌츠 곡선 나왔다고 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었어. 수리적 계산은 아니었어. 이거 그냥 설명하고 평가하는 문제였어. 설명하고 평가하는 문제였고 2번 문제는 비교하고 나서 비교 요약이지 이렇게 하고 나서 비판하는 거 평가하는 문제가 나왔었어. 그러니까 기출문제와 모의문제가 좀 달라진 게 얘네들이 진일보해서 대안 제시가 나왔다. 자, 그럼 이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이렇게 준비를 해보세요 이런 뜻이야. 논술 문제 유형은 여섯 가지가 있걸라. 요약하라, 비교하라, 비판해라, 그리고 자, 설명하세요, 대안을 제시하세요, 네 견해를 주장하라 이랬는데 이때까지 문제 유형을 보면 자, 요약, 설명, 그리고 비판, 평가, 견해 이게 다였단 말이야. 어쩌다 비교. 그러니까 요약, 비교, 비판, 설명 이게 다였고 어쩌다가 견해를 주장하는 거 여기까지였다고. 그런데 2020 모의에서 대안 제시가 나왔다고. 그래서 논술 문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성신여대는 여섯 가지 유형이 다 나온다. 자, 그러면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기출 문제가 몇 문제였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건 당연한 건데 기출 공부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거 당근이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잘 풀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은 떼야 되지 않냐 이거. 그래서 추가적인 공부는 기본에 충실하라 이거. 기본에 충실해서 어떤 변형 유형이 나오든 기출 문제를 풀고 그랬을 때 올해 2020 모의 2020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유형 공식 강의가 있다. 그게 기본 강의다. 기본 속성 강의인데 스텝 1이다. 스텝 1의 1권이다. 1권. 1권의 기본 속성 강의를 1강, 2강, 3강이 독해법이야. 비문학 독해. 주로 비문학이 나오잖아. 비문학 독해. 자, 그리고 문학 독해, 그리고 자료 해석 독해. 자료 해석도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 2, 3강은 끝내시고요. 독해법을 끝내시고 일단. 그리고 4강, 5강, 6강, 7강에 유형 공식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 풀이 방법이 나와 있어. 이걸 먼저 탑재를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 박 교수님이 찍어놓은 거 기출 문제를 풀어보라. 2020 모의까지 이제 풀어보라. 그래서 해설 강의 듣고 예시 답안을 베껴 써본단 말이에요. 자, 선생님, 저는 박교 논술에 이거 들었어요. 이 강의 들었어요. 기출 문제만 풀면 돼요. 그러면
빨리 이제 이 강의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나가자. 2019 기출을 풀고 그리고 이 과거 기출문제 2014 기출 2013 기출을 풀어보자. 자, 그래서 문제 푸는 형식을 익히자. 형식을 익히고 그 다음에 올해 야, 이제 이건 팁이야. 정말 핵심적인 팁이야. 이건 뭐냐, 지금 2020이잖아. 그런데 2013과 2014년도에 있었던 이슈들은 지금의 이슈와는 매우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출에 문제 푸는 형식이라 그 대학에서의 논술 문제 수준만 검토하는 수준이야. 선제적으로 뭐가 나올지, 선제적으로 이때 뭐가 나올지, 자율주행차가 나왔다, 뭐 이 논술에. 그러면 최근에 핫 이슈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럼 2020은 핫 이슈가 뭐냐? 아, 그래서 뭘 보면 좋으냐? 추가적인 팁을 딱 주면 진짜 팁인데, 야, 이거 박 교수님이 찍어놓은 강의가 있어. 2020에 보면, 아, 스텝 3라고 있잖아. 스텝 3라고 해서 여기서 2020 모의 논술을 정리 분석해놨어. 이게 진단이야, 진단. 이 강의가 있는데, 이 강의는 요 스텝 1 속성 요 강의 4, 5, 6, 7강을 정리를 해서 방법론을 안다면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여기에 비교, 비판, 설명, 주장, 대안 제시가 다 나와 있길라. 그래서 형식은 여기서 배우고 동시에 이게 2020 모의 논술이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 이슈들이, 핫한 이슈들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주제가 나올 수 있고 형식은 2020 모의와 2019 기출이 그 성신여대 형식이 될 거라고. 이 형식과 이 내용으로 공부를 하면 될 거라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네가 박효생 강의를 스텝 1을 봤다. 그러면 2020 스텝 3의 2020 모의 논술을 보면 성신여대는 준비할 수 있는 기출문제 몇 개 없으니까 이거 예측적으로 이걸 보면 여기 주제를 익히면 올해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니까 성신여대가 간혹 이런 데서 뛰어 나올 수 있다. 이거 주제가. 왜? 자율주행차 낸 거 보니까 가장 핫한 이슈를 낼 거다는 거지. 2020 모의가 성신여대가 자율주행차야. 그럼 가장 핫한 문제가 나올 거다 생각을 한다면 요 스텝 3의 2020 모의 논술을 풀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에 성신여대 기출 유형이 5개가 다 들어있으니까 6개 다 들어있잖아요. 6개 유형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딱 맞을 거라고. 그래서 기출 강의 듣고 요거 문제 풀어보면 성신여대는 딱 안성맞춤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이거 해보자. 성신여대가 기출 문제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앞에 있기 때문에 열흘 동안 이 공부만 해라. 자, 여기까지. 열흘 동안 이 공부하란 말은 낮에는 수능 공부하고 밤에 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성신여대 인강 보고 성신여대 기출 문제 풀어보라 이 말이야. 성신여대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간다면 지금 한 열흘 동안 일주일에 3시간, 열흘 동안 매일 3시간씩 투자해봤들 30시간밖에 안 돼. 30시간 동안 수능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등급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성신여대 공부하라고. 자, 여기까지 박규 논술입니다.